지금 이 순간에도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많죠. 보통은 네, 통증 치료다 네. 이렇게 하면 주위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네, 좀 이제 뭐 현대 의학에서는 주로 치료하는 것이 약물 치료예요. 진통제 주고 근위안제 주고 주사놔 주고 스테로이드 뼈 주사놔 주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죠. 전기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반대 치료이기 때문에 말리고 있고, 뭐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는 뭐 그런 대로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통적으로는 침이나 뜸이나 부항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술을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수술을 권유하니까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일단 했다 그러면은 우리 전기 자극은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술들은 최대한도로 보류하시고 전기자극 신경치료로 최소한도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수술치료를 받는데 수술치료를 받는 거는 급성으로 완전히 신경마비 증상이 있지 않는 한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이런 분들 다 재발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수술 치료를 받은 분들에게는 전기 치료가 잘 안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스테로이드와 진통제는 지금 조금 멀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을 좀 보자면, 전기 자극 신경 치료 해서 지금 저희가 뭐 통증 유발점도 찾고 뭐 충전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저희 방송을 또 켜신 분들이라면 이 치료가 뭔지 전기 자극 신경 치료란 전기 자극인데 고전압 보통 1500에서 4000볼트까지 써요. 저희가 고전압을 이용한 미세전류, 전류는 미세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으로 림프 슬러지를 이온 분해시키는 거예요. 이온 분해시킴으로써 세포를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이건 완전 새로운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림프 찌꺼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종과 또 이거는 저희에게는 미용적인 느낌으로도 좀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다 림프를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기 자극 신경 치료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금 시청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잠시 고민을 또 만나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여보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현재 73세입니다. 네, 73세시고.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른쪽 어깨가 열중시에서고 만세가 전혀 안 돼요. 열중시에 만세가 안 돼요? 예, 근데 막 거의 8개월 됐어요. 8개월, 네네. 예, 치료는 예. 어떻게 받으셨나요? 한 네 군데, 통증 클리닉도 가고, 한방병원도 가고, 정형외과도 가고. 네네네. 그래서, 근데 별로 큰 효과는 없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열중쇼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머리 빗기도 힘들고, 예. 이게 이제 뭐 계통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뭐 전화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계통적으로 이제 망가지는 거지 어깨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통증 유발점을 찾으면 거의 90%가 목 뒤에, 요 목 뒤에 톡 튀어나온 뼈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추신경부터 쭉 내려오면서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만져보시면은 지금 돌덩이처럼 굳어 있을 거예요. 승모근에 완전 림프 찌꺼기 꽉 차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깨의 회전근개 쪽으로도 완전히 이제 지저분하게 완전히 쌓여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삼각근 있는데도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어깨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어깨만 딱 보고선 아 요것만 치료해줘.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여섯 군데 다니셔도 그 부분적으로만 전체의 큰 수분 보지 못하고 조그마한 나무만 치료하니까 안 좋아지는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전기 신경, 우리 전기 자극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림프 찌꺼기를 이온 분해를 시켜서 근본 치료를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 건 뭐냐면 치료할 때 찌릿찌릿 아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우리는 이게 마약이나 진통제를 안 쓰기 때문에 통증이 이 금방 없어지진 않아요. 천천히 좋아지는 거죠. 자연 치유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전기자극 신경 치료하는 병원이 아직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이제 매주 한 달에 한두 번씩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보급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위에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도록 하세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은 부작용 없는 치료
나오고 그리고 어깨 통증 50견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50견이나 어깨 통증은 상당히 빨리 좋아지는 그 이 치료 질병 분야에 속하고 보통 10회에서 15회 3개월 정도면은 웬만한 건 다 잡힌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지금 6년 7년 동안에 한 5만 케이스 정도 했어요. 예.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근데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50견이 오는가요? 아, 그럼요. 네.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이 우리 몸은 굉장히 약해져 있고 림프 찌꺼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잠깐만 살짝 다쳐도 골다공증도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반응을 나타낼 수 있고 50견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 저기 항상 건강엔 유의를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칠순이 되는데 여기저기 저도 의사고 제가 치료를 하는 입장이지만 여기저기 나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기 치료해서 충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병원을 네다섯 군데 다녀보셔도 좀 차도가 없어서 고민이 있으셨는데 경추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네, 그 그리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가능성이 네, 있는 점 말씀해 네. 주셨고 전기자극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3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네, 네.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